내가 예를 들어 3옥 한 레까지 불러. 레까지 클린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레를 스크래치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레까지 불러. 근데 미파를 스크래치로 가야지 하면 이제 다른 뭔가 외부 힘이 많이 작용해서 목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인사하죠. 성악 가요 메탈. 예, 트월킹님이 질문하셨어요. 트월킹님 이분이 좀 제가 보기 락을 좋아하시나 봐요. 6개월 전에 질문하셨고 아무리 긁어보려 해도 스크래치가 안 되던데 스크래치가 애초에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스크래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내려놓고 말하겠습니다. 네네, 좀 목소리라도 좀 크게 해주시죠. 네. 스크래치라는 건 이중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발성적으로 얘기를 할 때 진성대에서 모든 우리가 노래할 때 표현한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 뒤에 위에 있는 좀 더 큰 크기의 가성대를 같이 진동해 주는 건데 가성대가 떨리려면 진성대가 떨리는 것보다 많은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진성대를 쓰고 있는 호흡 가지고는 떨 수가 없죠. 그럼 더 보내 내가. 더 보내면은 스크리밍이 돼버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성대를 떨면서 외부의 힘을 조금 주어서 그쵸. 가성대를 같이 가주는 건데 안 되는 사람이 있으려면은 가성대가 없이 태어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스크래치는 무조건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저음에서 스크래치보다 고음에서 스크래치가 훨씬 편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미 공기의 속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상태에서 스크래치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슴에 힘을 주면 스크래치 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목에 힘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스크래치에 대해 정리를 했으니까 스크래치는 비강에서 긁어야 된다. 비강 스크래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에서 그 볼륨을 유지하려면 목을 많이 조이기 때문에 공명점을 놓고 스크래치를 하라는 소리죠. 맞아요. 그래서 거친 소리는 주로 두 종류로 나요. 사람들이 똑같은 걸 내가 호흡이 네네. 잘 나갔냐 막았냐 가슴에 힘 줘라처럼 그러니까 하 는 괜찮아요. 근데 하는 이거는 진성대가 나가 진성대가 나가요. 그냥 맞아요. 이거는 너무 많이 방금 말한 것처럼 과하게 목을 안 그래도 조여야 되는데 더더더 조이면 공명은 목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크래치 할 때 좀 조심한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3옥 한 레까지 불러. 레까지 클린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레를 스크래치 하는 건 괜찮아요. 레까지 불러. 근데 미파를 스크래치로 가야지 하면 이제 다른 뭔가 외부 힘이 많이 작용해서 목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애초에 컨트롤이 안 되는 음역대. 음역대니까. 그리고 그거를 마치 감정인양 그렇게 하는 버릇을 들여버리면 이제 거기는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음역이 됩니다. 맞아요. 스크래치 긁혀서 나는 건 긁힌 건 아니지만 소리가 그렇게 나잖아요. 그 거친 소리가 나는 게 스크래치라고 보시지 마시고 꽤 클린도 낼 수 있는데 동시에 거침도 본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스크래치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그냥 저 나와요. 아 이거는 아니에요. 어느 음역대에서 좀 그게 잘 돼? 사람마다 다르죠. 그쵸. 보통 많이 써본 힘. 근데 이제 내 공기 속도로 낼 수 있는 최고음에서 거기가 클린으로 나는 데서 스크래치를 거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좋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발성을 조금 한다면은 그게 3옥타브 도레 이상이 돼 있겠지. 예를 들어 이게 스크래치도 걸 수 있고 클린도 할 수 있는 상태. 주로 고음에서들 많이들 쉽게 하죠. 저음보다는 고음할 때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발성이 막 뛰어나기 좋지 않다 보니까 물론 힘이 들어가니까 소리를 지르잖아. 앵간하면 커지고 조여진 상태가 저음보단 고음이 세니까 그래서 많이들 고음에서 거칠게 나고 목을 아파하죠. 크게 내면 원래 아파요. 그렇군요. 하지만 크게 낸다 해도 공명이 걸리면 괜찮은 걸. 그럼요. 네. 인사하죠. 성악 가요 메탈.